제가 춘천에 이사 온지딱만 1년이 됐네요. 2020년 1월 15일 날 이사 왔고, 오늘이 2020년 16일인가요? 딱 1년 됐네요. 1월 16일. 제가 서울을 보면 이렇게 이쪽을 해서 토기 지하철이 가는 강촌역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저희 길입니다, 이게. 해가 지네요. 이건 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브이로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얼굴 나오는 걸 싫어서 제 브이로그에 제 얼굴은 공개 안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가다 이 길로 가기도 하고 다른 길로도 가기도 하는데, 요 길로 가면 이렇게 이쁜 펜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거 손님이 영 없어가지고 다들 거의 폐업 위기인데, 여기에 이쁜 펜션들이 많습니다. 예,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골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펜션, 이쁜 펜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자, 오늘은 강촌역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 브이로그입니다. 초콜릿 월드. 제가 들어가보진 않지만, 일단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첼로. 저기 첼로가 있나? 이니스프리.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다들 닫아가지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저도 이렇게 연륜이 이제 어느 정도 정년 퇴임을 하면 이런 펜션 같은 거를 딱 차려놓고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객들을 맞이하면서 사는 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휴, 기차가 들어가네. 때마침. 야생동물 이제 농작물을 갉아먹으니까 여기 전기가 흐른다고 여기 전기가 흐르니 주의를 하세요. 진짜 흐를까?
그러게 안 흐를 것 같은데 이게 흐르나? 하여튼 이게 저기 농작물 때 저기 뭐냐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갉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감전 대부적은 없는데 전기가 흐른다고 이게 주의 편말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겠죠. 소장이 지는 이거 진짜 버려진 집인데요. 산 밑에. 거기서 나무를. 그냥 평온한 시골 마을 풍경입니다. 오래된 집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이런 집들이 굉장히 양옥집이라고, 촌에서는 이게 굉장히 고급집인데 요즘은 이제 오래된 집으로 다 전락을 했죠. 지금 까마귀들이 그냥 막 하늘에 술을 놓네요. 까마귀가 북쪽에서 겨울이면 내려오는 철새거든요. 예, 까마귀가 사시사철이 있어서 다들 그냥, 이게 예, 그 뭐냐, 그, 무슨 새라 그러죠, 그거를? 이게? 텃새라고 하나요? 텃새로, 이게 다들 텃새 부린다 할때그 텃새죠? 텃새로 알고 계신데, 까마귀는 엄연히 철새입니다. 겨울이면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거의 뭐냐, 하늘이 막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까마귀 떼가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저기 강촌에서 제일 그래도 이쁜 펜션. 이쁘지 않니 펜션이? 여기 있는데, 근데 지금은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님이 없어요. 바로 산 능선 밑에요. 여기가 평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지가 아니라 계속 산, 이 능선 따라서 계속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지형이거든요. 그럼 그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능선 바로 밑에 있는 펜션이에요. 여기도 지금 위치 자체가 거기 낮은 위치가 높은 위치예요, 여기가. 이 펜션이 좀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약간 스모프 마을 비슷하기도 하고, 난쟁이 마을 비슷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펜션인가? 근데 요즘은 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요 펜션은 제가 누군가 본 날카를 또 했나요? 그림 같죠?
텐션 약간 이렇게 뭉쳐 있는데 저가 니네 집이니? 아이고 이쁘다 집이. 어디 보자. 이거 책임인가 이거? 왜 말마마 침필? 이쪽 펜션들이 다 이뻐요. 와, 휴. 사람임에 사람 인자의 나무 목 휴. 네, 나무 밑에 사람이 있는 형상. 쉬고 있다 뭐 그렇지.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그 모양으로 휴 해가 휴식할 때 휴.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잠깐 멈춰서 좀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름답죠.
따라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리브힐 강과 지나온 길들입니다. 자, 지나온 길을 따라서 이제는 다시 앞으로 전진. 우체국 있네요. 보통 어디든지 우체국은 그 지역의 거의 중심이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요 근처가 중심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정이 돼요. 보통 우체국하고 큰 종교 시설이 그 지역의 종교 시설이 그 같이 붙어 있잖아요. 뭐 예, 지금 현재 뭐 다른 동사무소, 경찰서 뭐 다른 면사무소 같은 학교 같은 게 주변에 저기 있긴 있구나. 아마 예전에 여기가 우체국으로 봐서 여기가 요 지역 일대에 이 분지라고 해야 하나 여기는? 여기 강촌 이쪽 분지 일대에 아마 중심이 아니었을까? 한번 이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직격하네.